그린? 그 여기 한국 선수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. 형들 많이 보고 뭐 같은 소속사 선수들도 특히 많고 그러니까 같은 선수들끼리 좀 어떤 뭐 얘기들을 나눴는지 이번 뭐 잘해보자 뭐 이런. 아 한국 선수들이랑요? 네. 예. 한국 형들이랑 뭐 얘기는 좀 많이 못 해봤고 그냥 많이 그냥 성재 형이랑 조금 얘기하고 예, 성재 형한테 조금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얘기 좀 듣고 뭐 다른 거는 별 말은 없었어요. 오늘 첫날 해보니까 어떤 점들이 좀 아까 뭐 얘기했던 거랑 되는데 한국말로 한 번 더 어떤 점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? 이 코스를요? 네. 공략을요? 그냥 확실히 좀 찬솔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찬스 확실히 올 때 확실히 잡아야 되고 조금 지켜야 되는 홀들을 확실히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. 네, 워낙 찬스를 좀 잘 나오기 때문에 좀 확실히 공격할 때는 꼭 잘 공격하고 조금 약간 위기나 아니면 조금 힘든 홀들에는 확실히 그냥 안정적으로 치면서 예, 그 세이브를 잘하는 것 같아 예, 하는 것 같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하나 또 질문할게요. 네. 그 일단 오늘 경기를 했잖아요. 그럼 이제 나머지 한 뭐 내일이나 어떤 전략으로 치실지? 그냥 오늘처럼 조금 약간 흔들릴 때는 그냥 차분하게 잘하는 거고 조금 더 내일은 좀 찬스를 조금 더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. 좀 파파이브에서 오늘 두 개나 조금 좀 버디 칠 수 있는 데에서 못해서 좀 아쉽고 내일은 좀 파파이브에서 좀 버디 잘 쳐주고 예, 오늘처럼 찬스 올 때 확실히 잘 잡는 게 내일 목표일 것 같아요. 여기 파파이브도 짧은 홀이 있어서 이글을 노릴 수 있는 홀도 있잖아요. 혹시 그렇게 뭐 좀 이글을 노려야 아니요 이글 노린다는 것보다는 그냥 약간 흐름을 잘 타기 위해서는 파파이브를 좀 버디 잘 쳐줘야 되는데 오늘은 파4에서 좀 많이 나와줘서 조금 좀 고맙고 예, 좀 내일은 그냥 파4에 조금 잘 나와주고 좀 파5에서 좀 공격 잘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. 네네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All right, thank you.